앞에 나와주시고요. 자, 두 분 함께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자, 이쪽에서 한번 저를 먼저 드세요. 이쪽 오세요. 네. 자, 한번 시식해보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드릴까요? 네. 근데 굉장히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음식 표현을 되게 잘해주실 것 같아. 그렇죠. 자, 이렇게 땅콩 소스 찍어서 네. 예절 바르게 드시네요. 이런 분들 꼭 수건 앞에서 드시잖아요. 자, 이것도 같이. 와인도 같이 곁들여 보시고요. 이게 사실 아페리티프니까 이걸 먼저 드시고 잡곡을 드셨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앞으로 스타일 좀 너무 너무 예절 바르시죠. 그렇죠. 예절 바르게 그렇게 많이 드셨어? 자, 시식을 지금 한 입 딱 물어 봤을 때 그때 어떤 맛이 느껴지시는지 정말 중요한데 어떠신가요? 진짜 부드럽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고기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닭고기 안심이 정말 뭐 다른 고기와 비교할 수 없게 부드럽고 태국 향신료 맛이 조금 나고요. 네. 이 약간 소스도 너무 고소해요. 그리고 와인도 너무 맛있어요. 잘 어우러지는 것 같나요? 네. 이야기하시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드시고 싶어서 급하십니다. 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네. 어떠셨어요? 되게 맛있죠? 엄청 맛있죠? 네. 요즘에 보면 저는 주택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농촌에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그래서 이렇게 우아하게 모는 그런 맛이에요. 깔끔하고 아주 담백해요.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감독님 한번 쫙 멋지십니다. 아니 근데 네. 저는요 주부님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요즘은 음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음식을 딱 드시면서 네. 내가 이 음식을 먹은 만큼 이걸 똑같이 많이 하실 수가 있다면 네. 누구를 해주시고 싶으세요? 첫 번째 떠오른 사람은 가족이죠. 아, 그렇죠. 네. 아, 현재는 가족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이 이런 음식을 드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우선 해드리고 싶어요. 아, 감동. 아, 다시 한번 쫙 훑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네, 이렇게. 지금 채소 부위도 막 집어주셨고요. 오! 와인을 비우셨어요. 비우셨어요, 비우셨어요. 저희 지금까지 16회 동안 방송을 하면서 와인을 한 번에 비우신 분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네, 채소구이 같이 드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소고기 익으니까 달큰한 맛이 너무 강하게 나고요. 네. 발사믹 소스 맛도 발사믹 소스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굉장히 맛있게 많이 드실 수 있는 채소 요리 같아요. 아, 그러면 와인은 어떠셨나요? 아유, 맛있어요. 와인은 원샷을 하실 정도. 아니, 원샷 아니고 두 번에 나눠서. 네. 식기 올라오기 전에. 네, 오늘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맛있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식해 주신 두 분께는 트윈 와인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와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다소 좀 이렇게 어수선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근데 그쵸. 오늘 너무 좋았어요. 저희 어느 날보다도 굉장히 카페 회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너무나 즐겁게 시식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한 시간 동안 우리 홍신혜 선생님이 너무나 맛있게 요리를 해주신 덕분인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저 되게 재밌었고요. 네. 일단 저희는요 방송에서 따로 만났지만 같은 자리에 서는 건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그런 것도 좋았고 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다이어트 성공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이 랑 아이들한테 잘 만들어 주시고 네. 여기 애기 손님 고맙고 선물 꼭 챙겨가고 아, 저희도 너무나 유쾌하실 뿐만이 아니라 원더우먼이시다라고 해갖고 왠지 조금 까칠하시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너무나 털털하시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홍신혜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희 꼭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홍신혜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서로 돕고 사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아까 그 나인 스파이스 검색을 해보시면요 네. 내일 모레
푸드 킹콩의 쿠키 클래스가 내일 모레 나인스파이스에서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줘서 돕고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또 나인스파이스도 얘기 또 몇 번 해주셔야 네. 저분이 저를 더 이뻐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이쁨 네.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맛있는 음식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지금 TV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나도 빨리 먹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실 수 있는 걸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대신에 조건이 있죠. 시청자 퀴즈를 딱 맞추셨어야 저희가 네. 이제 맛있는 걸 드리는데. 그렇죠. 자, 오늘 자, 오늘 시청자 퀴즈는요. 네. 오래 쉽게 나가는 스타킹을 세탁할 때 이것을 물에 한 방울 넣어서 빨아주면은 쉽게 물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먼저 오늘 맞춰보면 안 될까요? 어? 안? 응? 어? 답은 샤프라기입니다. 아! 샤프라는 써주면 좋기는 하지만 고성물은 네. 아니고요. 네. 자, 오늘도 우리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가장 먼저 손 드시는 어, 깜짝이야! 어우, 놀래라! 어우! 어우! 야,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가장 먼저를 봤어요. 가장 먼저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네. 정말 누구보다 빨리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정답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답 10초요. 10초 정답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실시간에 정답을 맞춰주신 방청객분께는요. 자, 오이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선사이언스 파우더 썬블록 EX 플러스 스페셜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터넷으로 정답 맞춰주신 네 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정답자님, 다음맘님. 빨간사마님. 엔젤님. 산골이 엄마대다님 네 분께는요. 저희가 커피앤도너츠 교환권 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우, 나 조금 아까 되게 놀랐나봐. 심장 막 커서 쫙!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저희 라이브 스튜디오에는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방청해주시는 분들께도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세상 모든 과일의 꿈, 델몬트에서 제공하는 바나나, LG 생활건강에서 제공하는 간편 테크시트, 샤프란 시트, 그리고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선물하는 재활용 분리수거 가방까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많이 퍼줍니다. 그렇죠. 정말 많이 퍼주고. 그리고 오늘 그 맛도 참 좋고 요리도 잘하셨고 네. 재밌는 그런 진솔한 그 엄마다운 그쵸. 그런 홍신혜씨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네네. 저희가 4월 19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새로운 방송 하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디오스 스마트 냉장고 런칭 기념 특집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날 누가 오신다고요? 아, 정우성 씨 아시죠? 와우! 정우성 씨. 네. 당당당당당당당. 정우성 씨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김태희 씨 오십니까? 그쵸. 닮은 분들 오시는 거 아닙니다. 네. 정우성, 김태희와 함께하는 스마트 레시피 쇼가 라이프스 굿 스튜디오 바로 이 자리에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2시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바뀌죠. 그렇습니다. 살짝 바뀌는데. 그 자, 화요일 라이브 맛쇼. 자, 여러분의 네? 정말 많은 사랑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요. 자, 라이브 맛쇼가 조금 더 변화하고 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로 요일이 변경이 되고요. 재미와 정보, 거기다가 맛있는 요리까지 녹아있는 수요일에 오픈 네? 쿠킹쇼 요리 이슈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요리 이슈라는 네. 게 뭐 좀 좋은 요리 이슈? 이런 필이에요. 네. 그쵸. 이런 필인데,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사연이나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글을 받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으니까,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랑해 주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은요, 개편되는 게 약간 좀 업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참여 많이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새롭게 변화하는 라이프스 스튜디오에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희는 더욱더 재밌어지고 맛있어지고 멋진 방송 요리 이슈로 네. 4월 27일 수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하신 이 방송은요. 인터넷 다시 보기와 푸드 전문 채널 FAC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여러분 참 많이 웃으셨나요? 많이 웃었죠? 저도 사실입니다. 전 매날 느끼는 건데 네.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도 많이 웃고 가거든요. 그쵸. 한 시간 동안 너무 고생도 많으셨고 또 너무 즐거웠고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삼촌, 내가 세탁기 고쳐달라고 한 거 맨날 집에만 있다고 눈치 준 거 아니에요? 밥값 한답시고 이거저거 만지고 뜯고 바뀐 게 없어. 그것도 제주야. 이젠
전화만 하면 소리만 듣고도 알아서 고쳐주는 세탁기가 있대요. 삼촌, 전화는 할 줄 아시죠? 지금 당신도 투진수 하세요. 전화 한 통으로 세탁기를 진단하는 스마트 진단 기능이 있으니까. LG트럼 식스모션. 로봇 청소기는 하나 다 주든가. 노노노노노노! 그거 시끄러워! 절대 안 돼! 설마 로봇킹인데? 로봇의 이름을 걸고 킹킹 LG 로봇킹. 오늘의 미션은 손님상 쉽게 차리기. 나고생 주부 대 오빛나 주부. 손님상 음식은 모두 따로 해야 하는 법이지요. 저는 광파 오븐 하나로 전부 다 해볼게요. LG 광파 오븐 자동 메뉴로 쉽고 빠르게 끝냈네요. 나고생 주부님 힘든 표정이 역력하신데요. 120가지 자동 메뉴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전자레인지부터 오븐까지 하나로 스마트하게 요리하세요. LG 디오스 광파 오븐 스팀. 리니어가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세계 최초 매직 스페이스 디자인. 와, 냉장고에겐 없다. 디오스에만 있다. 4세대 리니어 기술로 만든 디오스한 또 하나의 디오스. 네가 처음이야. LG 디오스. 라이프 굿 라이브 맛쇼.